라는 식이 제한이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입니다. 7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은 현재 영국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쉽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two-day dieters were losing about twice as much fat as the daily dieters, and t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reducing cancer risk. 이는 6개월간 100명이 넘는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관련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요.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 동안은 저탄수화물로 조금만 먹으면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식이 제한이 화제가 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식습관의 문제를 찾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판다 박사는 먹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나사의 인공위성이 찍은 미국의 야간 사진과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밤에 불이 환한 곳일수록 당뇨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This might have some relevance that we always think about the amount of calories we eat and how it affects our health. But then the number of hours we eat also has some relevance. 그는 실험을 통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만 먹는다면 비만이 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What we did was very simple experiment. We took two groups of mice. We gave them same amount of food. 두 그룹 모두에게 고지방식 먹이를 주었지만 한 그룹은 하루 종일 먹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제한된 시간에만 먹게 했다는데요. That's the surprising fact that the second group of mice which are eating the same amount of calorie but in a very scheduled very well controlled way they don't become obese. 즉 제한된 시간에만 먹는다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낮에 먹고 밤에 먹지 않았지만 전기불이 생기면서 밤에도 먹기 시작했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다는 건데요.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Well, maybe I'm losing it because I don't know how many calories we are eating. But if you give this idea that, well, I have to eat only for 10 hours or 12 hours. That is an easy thing to remember, right? Now is the time to take another step and think of this timing factor, which can be much easier to follow than counting calories. 음식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끼니발란의 시작은 그 바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몇 번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지속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왜 먹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어 치워야 된다?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먹는 거 즐기자. 음식 먹는 게 이제 즐겁습니다. 나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 밥 막 하나하나리 이렇게 막 사랑스럽다 그럴까. 그리고 막 뭐 식사를 이제 식도를 넘어갈 때 막 느껴져요.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건강